청순하다. 섹시하다. 언제 봐도 늘 재밌는 하이틴 드라마. 올해도 시청자들의 가슴을 설레게 할 하이틴 로맨스 드라마가 대기 중입니다. 5월 5일 공개 예정인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엑소의 세훈, 라이브 온 조준영, 청춘월담 장여빈 등 MZ세대를 대표하는 스타들의 캐스팅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아이돌 엑소로 데뷔해 소녀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더니 이제는 연기까지 섭렵 중인 만능돌 엑소의 세훈과 드라마 아이돌, 영화 해피뉴이어 등 청춘 로맨스 아이콘으로 눈도장을 찍은 배우 조준영, 복수 여신, 청춘월담 등으로 활약한 라이징 스타 장여빈이 하이틴 로맨스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 사랑과 우정 사이를 오가게 됩니다. 삼각관계 맛집 향기가 물씬 풍기는 이 드라마.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은 서툴지만 뜨거웠던 18 청춘과 첫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같고 얼굴도 잘생겼고 둘은 형제야? 아니요, 성만 같고 다 달라요. 여학생들의 인기를 한 몸에 모으는 고등학생 고유와 그의 절친인 전교 1등 고준이. 준이는 몸이 약해 유에게 신장을 이식받게 되는데요. 내가 준이 신장 줄 거야. 공여자가 되는 게 위험한 건 알고 있지? 아, 고준이 밑에서 보니까 졸라 못생겼어. 자, 장난 그만 치시고 천천히 심호흡하게요. 수술 이후 준이의 취향과 습관이 점점 유를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상형까지 말이죠. 두 소녀는 새로 전학 온 예쁜 외모의 전학생 소연에게 마음을 뺏기고 맙니다. 전학생을 두고 절친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지는데요. 농구 천재와 공부 천재, 성격도 취향도 180도 달랐던 두 친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는 장기를 이식받으면 기증한 사람의 습성을 닮아간다는 셀룰러 메모리 증후군 때문입니다. 신장 이식 수술 이후 준이에게 셀룰러 메모리 증후군이 발현되며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의 장르는 흔하디 흔한 하이틴 로맨스 드라마에서 미스터리, 세포기억, 하이틴 로맨스 드라마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여기에 전학생 소연까지 말 못할 비밀을 간직한 사연 깊은 캐릭터로 등장해 극의 신비로움을 더합니다. 한편 배우 송재림도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에 특별 출연을 예고했는데요. 송재림은 미스터리한 인물, 정신건강 전문의 고박사 역으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고유, 고준이 두 주인공의 성이 고씨인 만큼 송재림이 연기한 고박사가 두 소년 중 한 명의 성인 역이 아니냐는 추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정도 사랑도 닮아가는 이 독특한 드라마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18의 풋풋한 감정들과 스토리에 대한 추리까지 놓칠 수 없는 새로운 하이틴 로맨스 드라마의 탄생을 기대해봅니다.